이번 시간에는 그 고유치와 고유 벡터에 대한 내용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선형 대수를 배운 사람들은 다그 아는 내용일 거예요. 그런데 사실 그렇게 쉬운 내용은 아닙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여러분들도 아마 그 선형 대수를 배운 학생들은 다이 고유치와 고유 벡터라는 걸 배우긴 배우는데 아마 선형 대수 제일 마지막 부분에 아이겐 벡터, 아이겐 밸류 뭐 이런 거를 좀 배우는데 그게 바로 고유치와 고유 벡터인데 사실 이 고유치와 고유 벡터의 어떤 그 수학적인 의미를 그 또는 그 유도 과정 같은 것들은 그렇게 만만한 건 아니에요. 하지만 그것의 의미를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되고요. 무엇을 의미하는 건지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정도는 우리가 이 패턴 인식 개론에서는 그 자주 사용되기 때문에 그 내용을 반드시 또 우리가 설명을 안 하고 넘어갈 수가 없는 내용입니다. 자, 우리가 고유치, 고유 벡터라고 하면 어떤 일단은 그 이게 행렬의 성질이에요. 행렬의. 행렬 A를 한번 가정을 해보는데 이때 우리가 말하는 행렬은 항상 정방 행렬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행과 열의 개수가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어떤 행렬 A가 있고 또 벡터 X라는 게 존재하는데 0이면 안 돼요. 0이면은 모든 문제가 별로 아무 문제도 아닌 것 돼버리는데 어떤 벡터 X가 있는데 당연히 얘는 그 행렬의 크기하고 똑같은 벡터니까 그 n 차원이라는 거죠. n by n 행렬과 같은 차원의 벡터라는 거는 n 차원 벡터를 얘기하는 거고요. 즉 n 차원의 한 점이란 뜻으로 우리가 이렇게 x를 그 저희 집합 기호로 r의 n 지난번에 얘기했듯이 n 차원을 나타내는 그런 기호죠. 그러니까 x가 n 차원의 한 벡터인데 0이 아닌 게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런 게 존재할 경우에 어떤 그 관계냐면 지금 그 설명을 또 다시 한번 좀 왔다 갔다 하면서 해야 되는데 요런 관계가 존재하는 x라는 벡터가 있으면 보통 우리는 이때 이 식을 이루는 요 a의 x는 우리가 고유 벡터라고 부르고요. 그걸 고유 벡터라고 부르고 여기 앞에 람다. 람다는 지금 굵은 활자로 안 썼죠? 왜냐하면은 스칼라 값이기 때문에 그래요. 요런 거는 고유치라고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다시 한번 또 우리가 그 방금 전에 읽었지만 도대체 뭘 말하는지 애매할 수가 있으니까 다시 한번 또 이걸 음미해 봅시다. 이 수식이 의미하는 바를 사실은 알아야 되는데 이 수식이 의미하는 바는 지금 보세요. A라는 매트릭스에다가 뭘 곱해요? 벡터를 곱했는데 알고 보면 equal 벡터에다가 숫자 하나 곱한 거랑 똑같대요. 요런 상황이 있을 수가 있는데 그런 상황이 생기면 이 x와 람다라는 것을 특별한 이름으로 부릅니다. 즉 람다는 행렬 A에 이때 구해지는 숫자 스칼라 람다는 행렬 A의 고유값이라고 부르고요. 그리고 그 벡터 x 여기에 사용되는 x 요런 벡터는 역시 또 A의 성질이에요. 이 행렬의 고유 벡터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어떤 그 벡터, 그러니까 그 소위 행렬이 있으면 그 행렬에 해당되는 그 행렬이 갖고 있는 고유 벡터와 고유 값이 존재하는 겁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인지 또 다시 한번 우리가 좀 설명이 또 예를 들어서 설명할 필요가 좀 있을 것 같죠? 아주 간단한 예 하나만 잠깐 드릴게요. 우리가 행렬 하나를 생각해 볼게요. 여러분이 생각할 수 있는 뭐 여러 가지 행렬이 있겠지만 예를 들어서 아무 행렬은 아니고 좀 특이한 행렬 하나 골라볼게요. 2, 3, 2, 1 이렇게 구성된 2x2 매트릭스가 하나가 있고 얘를 그냥 A라고 한번 불러볼게요. 그런데 어떤 그 벡터가 하나가 또 있어요. 벡터가 하나 여기 옆에 X라는 벡터 하나를 지금 우리가 사용해서 곱해주고 싶은데 즉 3과 2라는 값으로 구성된 요 벡터가 있을 때를 한번 가정해 봅시다. 요거 계산을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들 다할수 있는 단순한 산수 계산이잖아요. 그죠? 3 곱하기 2, 그러니까 2 곱하기 3은 6이고 3 곱하기 6, 6, 6이 두번 있으니까 더하면 12겠네요. 당연히. 그죠? 그리고 2 곱하기 3또 6이고요. 1 곱하기 2는 2니까 8이네요. 그죠? 자,
12하고 8이라는 값이 나왔어요. 그런데 가만히 살펴보니까 이 12하고 8이라는 이 벡터는 4 곱하기 3과 2에다가 4를 곱해서 만든 벡터랑 똑같죠? 그럼 3, 4, 12, 4, 2, 8. 그죠? 자, 요 수식이 뭐냐면 요게 바로 우리가 말하는 이 벡터. 람다에다가 x를 곱한 것과 똑같다라는 요 수식. 밑에 있는 요 수식을 다시 한번 예를 통해서 한번 여러분들한테 확인시켜 준 겁니다. 자, 그 얘기는 뭐냐면 지금 어떤 x라는 벡터에다가 지금 그요 수식 밑에 이렇게 써놓은 걸 다시 한번 또 볼게요. 무슨 얘기냐면 x에다가 행렬을 곱했는데 결과로 보면 x에다가 그냥 숫자 하나 곱한 거랑 똑같은 결과가 나온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한 그 경우가 모든 매트릭스마다 존재해요. 그러니까 행렬이 있으면 그 행렬에 어떤 벡터를 곱하면 그 벡터가 아무렇게나 바뀌는 게 아니라 그냥 정수, 그러니까 어떤 실수배로 바뀌는 그러한 현상이 일어나는데 그 벡터를 우리가 소위 고유 벡터라고 부르고 그 행렬에 그때 곱해지는 요 구해지는 값, 그 스케일 값을 고유치라고 영어로는 아이겐밸류, 아이겐벡터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자, 이런 것들을 그럼 그 어떤 행렬이 주어지면 아이겐밸류와 아이겐벡터, 행렬의 어떤 특성값이에요. 행렬이 갖고 있는 그 행렬이 갖고 있는 아이겐밸류와 아이겐벡터를 구할 수 있어야 되죠. 당연히 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수식을 지금 이때 써놓은 건데, 그런데 사실은 수학적으로 굉장히 그 복잡한 수식을 풀어야 돼요. 그렇지만 아 이게 가능하구나 아니구나라는 정도는 알아야 되기 때문에 이 유도 과정을 여러분들한테 잘 이해하라고 사실은 요구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선형대수학에서 다 배웠을 거예요, 아마도. 그렇지만 어쨌든 그런 게 존재하고 그런 값도 구할 수 있다라는 거를 여기서 한번 보여주기 위해서 이그 교재의 완성도를 위해서 써놓은 건데 가볍게 한번 쭉 훑어보는 정도로 지나가려고 합니다. 즉 고유치 계산은 어떤 식으로 계산하냐면요. 지금 보세요. ax equal lambda x를 요를 만족을 하는 x와 지금 그 람다를 구하는 게 우리 목적이거든요. 그쵸? 요 수식을 만족하는. 근데 a는 이미 알고 있는 거고요. 자, 그렇기 위해서 지금 오른쪽에 있는 람다 x를 왼쪽으로 좌변에다가 그냥 이항시킨 것뿐이에요. 지금 보다시피 지금 보면 지금 요거를 요쪽으로 이렇게 이항시키면은 바로 어떤 수식이 구해져요? 요렇게 되겠죠. 우리가 잘 아는 ax 빼기 람다 x는 0이라는 수식이 되고 이게 x도 곱해지고 양쪽에 똑같이 x 곱해지니까 요거를 그 결합법칙으로 이렇게 묶어주고 싶죠? 그럴 때는 요런 식으로 묶어주면 돼요. 괄호 열고 a 빼기 람다는 실수니까 우리가 알다시피 행렬하고 실수하고 빼거나 더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아이덴티티 매트릭스를 여기다가 집어넣은 건데 우리가 앞에서 배웠듯이 이 항등 행렬은 들어가도 되고 안 들어가도 되고 아무 상관없어요. 모양이 바뀌는 것뿐이니까 어쨌든 이런 식으로 다시 정리가 되죠. x 곱하기 람 a 빼기 람다 i 이런 수식이 어떻게 돼야 되냐? 이게 0이 돼야 된대죠. 자, 여기서 또 지금 우리가 그 알아야 되는 게 하나가 있는데 지금 보세요. 얘 곱하기 얘를 할 때, 죄송합니다. 이걸 또 조금 번잡스럽긴 하지만 다양한 그 컬러를 쓰니까 좀 설명하기가 좋은 것 같아서 제가 이렇게 할게요. 자, 보세요. 얘 곱하기 얘가 0이 되려면 어떻게 돼요? 얘가 0이거나 얘가 0이면 되죠. 그죠? A 곱하기 B가 0이려면 A가 0이거나 B가 0이면 돼요. 그죠? 그러니까 바로 그거예요. 아, 이거는 x가 0이거나 아니면은 그 왼쪽에 있는 요 부분, 그죠? a-λi가 0이어야지 이 수식이 성립할 거라는 걸 아는 거예요. 근데 앞에서 얘기했듯이 a에다가 x 0을 곱하면은 벡터 0을 곱하면요, 몽땅 0이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아무 의미 없는 작업이에요. 그죠? 우리가 원하던 게 아니고, 아, 결국에는 이 수식이 만족되려면 a-λi는 0이라는 요게 만족되면 바로 이 수식을 푼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얘를 풀기 위해서 지금 a
빼기 람다 i는 0을 풀려면 사실은 a 빼기 람다 i의 그 디터미넌트, 우리가 그 행렬 식의 값을 풀어서 그게 0이 되면 바로 얘가 0이 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행렬 식이 0인 어떤 그 방법으로 이걸 풀어보자 라고 한 게 바로 요 수식입니다. 요 수식은 복잡해 보이긴 하지만 굳이 여러분들이 유도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알다시피 a-lambda i라는 이 행렬, 얘는 또 행렬이거든요. 여러분 알다시피 a-lambda i가 우리가 잘 모르는 어떤 그 황당한 그런 건 아니고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돼요. a11, a12, a13, a21, a22, a23. 그러니까 3x3라고 한번 생각해 볼게요. a31, a32, a33 빼기 람다 i니까 당연히 람다 0 0 0 0 0 0 0 이러한 수식이에요. 요게 a 빼기 람다 i라는 게.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이거를 다 빼줘 버리면은 나머진 다 0이니까 여기서 람다 빼주고 여기서 또 람다 빼주고 여기서도 또 람다 빼주고 나머지는 그대로인 그러한 수식이겠죠. 그 3x3 행렬의 행렬식을 구하면 서로 곱하고 빼고 더하고 곱하고 빼고 더하고 복잡한 수식이 나와요. 그런데 아무리 복잡해도 결국에는 그 이 행의 개수가 n이면 그 n 차원이 가장 큰 차수인 람다의 n 차수의 함과 람다의 n 빼기 1 차수의 함과 등등 해서 그 지수 부분이 0인 그런 데까지 다양한 항으로 구성된 어떤 다항식이 구해지고요. 이거를 우리가 풀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걸 푸는 방법은 수학적으로 다양하게 존재해요. 그래서 이 람다를 구하는 거는 별로 문제가 없어요. 그리고 람다가 구해지면 람다를 여기다가 삽입해 놓고서 그 다음에 x값을 구하는 이런 식으로. 근데 이거는 우리가 일일이 손으로 구하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구하려면 너무 복잡해지기 때문에 보통 거의 모든 그 행렬 관련된 그런 소프트웨어 이런 아이겐밸류와 아이겐벡터라는 것을 구하는 함수가 항상 지원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굳이 그런 걸 신경 쓸 필요 없고요. 어떤 행렬이 정방 행렬일 때 그 정방 행렬이 가지고 있는 고유치와 고유 벡터를 구할 수 있다. 근데 그때 고유 벡터와 고유치는 뭘 의미하냐면 그 행렬을 곱했을 때 실제적으로는 그 벡터에 어떤 다른 변화가 오는 게 아니라 벡터의 길이만 길어졌다 짧아졌다 해주게 하는 그런 방향과 그 크기를 구해주는 게 바로 고유 벡터와 고유치다라는 그 개념만 여러분들이 알고 있으면 됩니다. 자, 그런데 이 고유 벡터와 고유 그 치를 우리가 그 나중에 이제 사용을 하게 될 텐데요. 다양한 그 목적으로 우리가 그 고유 벡터와 고유 성질의 어떤 그 갖는 특이한 성질들이 있거든요. 그것들을 한번 우리가 정리를 좀 하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우선 행렬이 복잡하지 않은 것부터 볼게요. 대각행렬. 여러분들 대각행렬이 뭔지 기억하시죠? 대각행렬은 대각성분만 있는 그러한 그 행렬을 대각행렬이라고 그랬죠. 즉 예를 들어서 제가 아직은 조금 익숙하지가 않아서 빨리빨리 못하고 있어 죄송합니다. 자, 대각행렬은 뭐예요? 어떤 그 값이 즉 a, b, c 근데 나머지 그 비대각성분들은 그냥 0인 이러한 행렬을 우리가 대각행렬이라고 그러죠. 근데 이런 대각행렬들은 너무 간단해요. 바로 요 대각성분들 a, b, c 이 부분들이 바로 고유치에 해당돼요. 고유치. 고유치가 그러니까 얘는 사실 몇 개예요? 세 개예요. 얘도 그러니까 3x3일 땐 얘도 고유치고요. 얘도 고유치. 보통 고유치라는 말과 고유값이라는 말과 같이 쓰입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제가 막 혼용돼서 쓰더라도 여러분들 이해하세요. 고유값과 고유치 똑같은 의미예요. 요 대각성분들이 고유값이고요. 또 하나 삼각행렬일 때는 어떻게 될까요? 삼각행렬. 삼각행렬은 뭐냐면 A, B, C 대각성분뿐만 아니라 D, E, F 등 이렇게 삼각형 모양으로만 값을 갖고 나머지 반대 방향은 그냥 0인
이런 걸 삼각행렬이라 그러거든요. 얘도 좀 특이한 게 요 대각성분이 다시 고유집, 고유값이 돼요. ABC가 바로 대각성분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굉장히 복잡해 보일 거라고 생각했는데 행렬이 모양이 단순하고 어떤 규칙이 있으면 고유값과 고유치 구하는 게 생각보다 쉬워요. 그냥 문제를 안 풀어도 되는 경우가 있어요. 자, 요번엔 벡터 X가 행렬 A의 고유 벡터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면 그 벡터 X에다가 어떤 숫자를 곱한, 여기서 K는 그 스칼라 값입니다. 스칼라 곱인 KX 또한 고유 벡터가 된다는 거죠. 즉 벡터 고유 벡터에다가 실수배를 해주면 다시 그게 또 고유 벡터가 되고요. 그 전치해도 고유치는 변하지 않는다. 무슨 말이냐면요, 행렬 A에 대해서 우리가 고유치하고 그 고유, 아니 그러니까 고유치를 값을, 그러니까 아이겐 밸류 고유값을 구했을 때 만약에 A 트랜스포즈에 대해서 다시 구해보잖아요. 값은 똑같아요. 동일한 고유치를 갖습니다. 그리고 재밌는 것도 하나 있는데 어떤 역행렬의 고유치는요 원래 행렬 고유치의 역수에 해당됩니다. 즉 무슨 말이냐면 어떤 A 행렬의 고유치를 구했더니 람다가 구해졌어요. 그러면 A 인버스의 고유치는 누가 되냐면 1 over 람다가 얘의 고유치가 돼요. 뭐 그럴 것 같죠. 그죠? 그런 것들이 다 그 소위 적용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행렬 A의 모든 고유치를 곱하면 그게 바로 A의 행렬식이 돼요. 참 재밌는 성질인데 우리가 알다시피 우리가 그 디터미넌트라 그래서 행렬의 그 특성을 하나의 숫자, 값으로 크기를 나타내고 싶을 때 우리가 그 디터미넌트 행렬식을 구했는데 행렬식을 구한 값이 알고 보면 모든 고유치를 구한 다음에 그것을 곱하면 그게 바로 행렬식 값과 똑같아요. 예를 들면 이런 경우를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여기다가 1, 2, 3, 0, 0, 0, 0, 0, 0. 자, 이거를 디터미넌트를 구하면 고유값을 구하면 뭐 사실은 수식을 풀면 되지만 그 풀 필요도 없이 이렇게 대각 행렬은 요 세 개의 곱이 결국에는 고유 그 아니까 죄송합니다. 행렬식의 값이에요. 이것의 얘를 우리가 a라고 할게요. 그러면 a의 디터미넌트는 우리가 절대값으로 보통 표현하거든요. 얘는 어떻게 구하냐면 1 곱하기 2 곱하기 3이 돼서 6인 값이 나오는데 이 a가 갖고 있는 고유치는 어떻게 돼요? 람다 1은 1이고요. 람다 2는 2고요. 람다 3는 3이 돼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앞에서 요 대각성분이 바로 고유치. 얘가 첫 번째 고유치, 얘가 두 번째 고유치, 얘가 세 번째 고유치. 얘네들을 쓱 곱하면 어떻게 돼요? 얘네들을 서로 우리가 곱해주면 값이 어떻게 돼요? 당연히 1 곱하기 2 곱하기 3이니까 6이 될 수밖에 없죠. 바로 그 얘기를 써놓은 거예요. A의 모든 고유치의 곱은 A의 행렬식과 같다. 그죠? 값이 6과 6이 똑같아진다. 그걸 얘기하는 거고요. 다음, 서로 다른 고유치와 관련된 고유 벡터들은 선형 독립이다. 자, 우리가 앞에서 배운 내용들을 막 이렇게 엮고 저렇게 엮어서 아, 얘네들이 의외로 관계가 많은 애들이네라는 어떤 느낌이 들 겁니다. 즉, 선형 독립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앞에서 그 배웠던 내용을 사실은 여기서 그 사용을 하는 건데 볼까요? 자, 우리가 보면 이 아주 단순한 거긴 하지만 이와 같이 대각 행렬의 고유 그 값이 이렇게 대각 성분이라고 그랬죠. 거기에 해당되는 고유 벡터는 뭐냐면 사실은 다 이거예요. 사실 x1은 100이 얘의 고유 벡터고요. 람다1에 관련된, 그리고 x2는 람다2에 관련된 고유 벡터 010이고요. 세 번째 x3는 바로 세 번째 고유값과 관련된 고유치와 관련된 고유 벡터는 001입니다. 어디서 많이 보던 거죠. 100, 010, 000, X축, Y축, G축 3차원 공간에서 이것들이 고유 벡터예요.
그래서 고유 벡터는 선형 독립이라고 그러죠. 우리가 선형 독립을 뭐라고 얘기를 했죠? 여러 가지 그 설명이 있었지만 가장 그 기본적인 건 얘하고 얘를 곱 어떤 스케일 값, 즉 ax1 더하기 bx2 더하기 cx3가 0이 되려면 유일한 방법은 a도 0, b도 0, c도 0이어야지만 되면 c도 0이어야지만 되는 요 관계식이 성립하면 그게 바로 요세 개가 다 선형 독립이라고 얘기했죠. 바로 그런 관계를 갖습니다, 얘네들이. 그리고 이런 선형 독립이 되려면 서로 어떻게 되냐면 직교해야 돼요. 바로 그 얘기가 또써 있어요. 보통 실수 대칭 행렬의 고유 벡터들은 서로 직교한다. 사실 요 실수 대칭 행렬이라는 거는 우리가 보통 그 일반적으로 매트릭스를 만들 때이 안에 값을 그 컴플렉스 넘버를 써도 돼요, 사실은. 근데 우리는 그런 일 전혀 없으니까 신경 꺼도 되고요. 보통 일반적인 숫자를 쓰니까 실수를 요런 숫자 썼을 때그 행렬이 갖는 고유 벡터는 서로 직교한다. 사실 실수이면 직교하고요. 꼭 대칭은 추가적인 좀그 성격입니다. 즉 실수 대칭 행렬의 고유치는 또 실수다. 이 얘기는 뭐냐면 또이 값들이 실수면 고유값이 또 1, 2, 3, 우리 조금 전에 봤듯이 1, 2, 3이 나왔잖아요. 사실은 컴플렉스 넘버가 나오기도 해요, 가끔가다가. 그런데 실수면서 대칭인 행렬은 컴플렉스 값, 복수수 값이 안 나오니까 걱정 안 해도 된다는 얘기예요. 마지막으로 만약에 A가 양의 정부호 행렬, 우리가 뭐라 그랬죠? A의 그 성질 중에, 마트릭스의 성질 중에 얘가 0보다 크다라는 의미를 갖는 게 있었죠. 여기다가 임의의 벡터 트랜스포즈와 그 임의의 벡터를 왼쪽과 오른쪽에 곱했을 때 값이 0보다 크면 이게 소위 포지티브 데피니트, 정부호 행렬이라 그랬는데 이게 그 플러스 성질을 갖는다 그랬죠. 마찬가지로 고유치에서도 그러한 성질이 나타납니다. 모두 양수여야만 돼요. 그렇게 되면 바로 요건데 1, 2, 3이라는 걸 대각선으로 갔는데 고유치를 구해보니까 얘가 1이고 2구, 3인 다 양수의 고유치 값을 가졌잖아요. 그 이유는 이 매트릭스가 벌써 정부호 행렬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과 똑같아요. 그러니까 양의 성질을 갖는 그런 매트릭스인 거죠. 그러니까 이것들은 여러분들이 그 너무 그냥 외우려다기보다는 아, 고유값 또는 고유치라는 거는 어떤 그 행렬의 성질을 나타내는구나. 얘가 플러스면 이건 양수라는 개념이고 얘를 다 곱하면 행렬식과 똑같은 값이 되고 얘를 그 저희 고유 벡터들은 서로 선형 독립이고 이와 같은 관계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잘 기억을 하면 나중에 이 고유 값을 우리가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를 우리가 그리고 활용되는 이유를 또그 이해하게 되는 겁니다. 요거는 잘 여러분들이 좀 기억을 하고 있을 필요가 있으니까 좀그 여러 번 읽어서 잘 기억하고 있기를 바랍니다.